괜찮은 게 에르메스. 짠! 우와! 올리브 형이 알려주는 랭킹 가이드 오랄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주 PD입니다. 권 PD입니다. 올리브 형 앱에 선물하기 기능이 생긴 거 알고 계세요? 난 써봤는데 친척들한테도 해봤고 저희 언니한테도 배송지를 몰라도 핸드폰번호만 알면은 선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배송지를 바로 입력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선물하실 곳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올리브 형 선물하기 탑 5입니다. 목탁 소리가 났는데. 서로를 위한 선물들 다 준비하셨죠? 네, 그럼요. 네. 받는 분이 저는 약간 눈물을 흘릴 것 같아가지고. 랭킹도 공개하고 선물도 오픈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카테고리별 선물하기 주문수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종합 비타민 1위는 오스도몰 이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와! 괜찮은 게 에르메스. 저도 에르메스라고 들었어요.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체력 부스트 업.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없었던 체력이 막 끌어올리는 힐링 포션이구나. 제 친구는 오스도몰 중독이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부터 직구를 계속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사먹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올리브 형이 입점이 되자마자 바로 사먹었어요.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께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대 변경을 하고 연출물들을 변경해야 하는 야근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점장님들이 이걸 딱 손에 하나씩 쥐어주면서 오늘은 파이팅 하자. 진짜로? 어, 그걸 먹으면은 그 야근하는 날이 그래도 좀 덜 힘들게 일을 마칠 수 있다고 해서 완전 매장 직원분들한테 핫한 아이템이라고. 어, 원래 그럼... 아 한 잔씩 때리고 그랬는데 아로는 이제... 끌어올 수 없는 체력을 이 친구는 이제 진짜 완전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노란 약이 엽산이고요. 하얀 약이 요오드예요. 액기스가 오렌지 농축액이 들어서 맛도 충분히 흔들어서 액산 비타민이 잘 섞이도록 비타민이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식 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샛노래. 우와, 우와 치즈 색깔이다. 주피디님처럼 야근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이 제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1위는 비비랩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25세에 넘으셨잖아요. 너무 잘 만났죠. 25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콜라겐이 감소하는 그걸 어떻게 보충해야 되냐? 바로 요 놈이. 지금 놈이라고 하신 거예요? 요... 분산 달톤이어가지고 저분자 콜라겐. 흡수가 쉽다는 말이죠.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발, 눈, 근육, 뼈, 잇몸 구성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시작하면은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자기 전에 2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요. 한 포 뜯어가지고 입에 털어 넣으시면 돼요. PC 콜라겐이라고 하면은 맛이 약간 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믹스베리 향이 나고 그냥 달콤한 가루 맛이라서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럽지 않아서 살짝 진짜 상큼하다. 분유 베이스에 약간 와우껌 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달 정도 연이어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 주고 샀었기 때문에 선물 받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둘 분 중에 누군가가 립 틴트 1위는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라즈베리입니다. 멋들어지게 생겼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일단 바비 브라운이잖아요. 그쵸. 립 틴트인데 틴트 밤이에요. 보습도 되고 컬러도 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었습니다. 제 집에 유명한 틴트 밤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틴트 밤이 말이 립밤이지 각질 위에서 겉도는 요거는 보습되는 그냥 쫀득쫀득한 근데 색도 유지가 잘 되고 원래 자기의 혈색을 더 돌게 해주는 것 같은 컬러여서 왜 1등인지 써보니까 한 번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맞아. 와! 광택이 살아났어요. 미끌거리거나 유분기가 많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촌촌 촌촌 촌촌이요? 쪽쪽 아 촌촌 쪽쪽 우와 어? 촉촉 촌촌. 핸드크림 1위는 록시땅 로즈 미스트앤 핸드크림 듀오 세트입니다. 와 그냥 선물 주라고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야 이름이 듀오 아닙니까? 듀오 결혼의 듀오. 아 그런 용도로 쓴다고요? 그런 로즈 상품이에요? 네. 와우 로즈 미스트까지 같이 들어있는 구성으로 취향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난무난한 거 근데 또 좋아 보이는 거 주고 싶다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센스 있다. 짜라라란 짠.
페이셜 미스트인데 바디 미스트로도 쓸 수 있고 헤어에도 쓸 수 있고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미스트거든요. 와우. 향이 일단 진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자기 전에 뿌리고 싶은 향이에요. 진짜 향 좋다. 록시땅 하면은 핸드크림이죠. 이거 진짜 아주 좋네. 이것도 보습감도 굉장히 좋고 끈적이지 않아서 진짜 좋아요. 건조한 때에 언제라도 발라줍니다라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살짝 화가 날 때 뿌리면 내가 뭔가 좀 우아한 사람이니까 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그냥 진짜 무난한 아이템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선물 세트 1위는 제니 베이커리 포 믹스 쿠키입니다. 와, 제일 기다렸어. 홍콩 가면 꼭 사와야 되는 아이템. 요새 해외여행 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낼 수 있게 이 제니 쿠키 울리병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먹어볼래요. 저... 와, 귀여워. 딱 커피가 생각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 케이스에 이렇게 알차게 채웠어 쿠키를? 건포도, 쿠키, 커피맛, 쇼트브레드, 버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과자인 게 한 번 뚜껑 열어서 먹기 시작하면 뚜껑을 다시 닫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 고급스러운 쿠키의 맛. 씹으면 이렇게 씹혀요. 그러면서 그 버터 향이 입안을 감싸요. 따뜻한 홍차나 뭐 먹이세요? 커피랑 먹고 싶어요. 버터랑 슈프레드 맛을 커피랑 먹는 게 어울린다면 이거는 우유랑 먹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흰우유 선물하기로 배송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딱 사가지고 우와. 집들이에 따뜻한 차에 티타임을 즐기는. 주피디님이 캠핑을 좋아하시는데 침낭 같은 거 말았다가 피게 되면은 꿉꿉하거든요. 그런 꿉꿉함을 날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유제품인데 구매하기가 있고 바로 선물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하기 버튼을 그냥 누르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알람이 그분에게 가고 그분이 배송지만 입력하면은 선물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해 진짜로. 저희는 결제만 하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시키는 것보다 훨씬 편해. 김PD님은 제가 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또 저희 김PD님이 친구들이랑 촉촉하게 적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GNC 오늘부터 플러스 밀크시슬. 자취생들한테 보통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청소도구 같은 것도 있겠고 화장실 용품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PD님이 주PD님한테 선물을 눈 떠요? 아니요. 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마치 주PD님과 같은 순 백수를 나쁜 생각 지우시라고. 나쁜 생각 항상 하는 중. 약간 빨간 생각만 하잖아요. 나쁜 생각을 흰색으로 만들어드리고자. 스모키 스프레이예요. 우와. 진짜 스모키다. 숲속에 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오픈! 둘, 셋! 이게 뭐야? 다시 뿌리! 뿌리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네. 선정하신 네. 이유가 있나요? 가끔 이제 사무실에 네. 권PD님이 이렇게 딱 네. 입장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네. 이제 좀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쩌라는 거야? 진짜로 김PD님 생각하는 마음에서 짜란! 아기다! 아기네요! 오늘도 필요해요. 당신의 간을 위해 이렇게 또 열 알이나 마음에 드세요? 네! 선물은 자고로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걸 줘야 돼요. 제 거 혹시? 써요 써요! 네. 다행이다! 이제 연말이니까 올리브영 앱에서 선물하기로 간편하게 고마운 분들께 선물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따뜻한 연말 되세요. 안녕!